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에 칩을 바꿔볼 건데요. 바로 무한 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검정색은 예전에 한번 바꾼 적이 있어서 오늘은 다른 색깔을 바꿀 건데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검정색 트 그리고 지금 제가 노란색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얘는 노란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프린터 버튼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잉크 부족이라고 나오거든요. 노란색이 2% 나와 있다고 하는데 출력한 게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노란색 잘 나오거든요. 그쵸? 그런데 노란색은 지금 쓰니까 1% 남았다고 뜨고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쪽에 토너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2% 남았다고 나왔죠. 그거 같은 경우에 이게 저도 판매자분에게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토너가 닳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모된 것이 아니고, 칩이, 이 삼성 칩이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면, 요 사제 무한 칩으로 바꿔주면, 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사용하다가 중간에 토너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서야 토너를 보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칩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가스인두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라줄 수 있는 팁을 연결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노란색이죠? 옐로우. 얘를 빼서 칩이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요 칩을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두를 좀 달궈 놓고 이 토너를 꺼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싹. 이렇게 하고 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바로 정품 칩이고요. 이걸 바꿔주면은 한참 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뺄때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대로 잘 꽂아주시고, 이 부분은 다시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면, 본드 같은 걸로 붙이셔도 되는데, 칩에 본드가 묻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대충 붙일게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꽂아주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검정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한번 교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 색깔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아직 교체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지금 이제 교체를 했고요. 그러면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아까 2% 남았었고, 테스트 출력하고 나서는 1% 남았다고 떴었거든요. 아직 출력 전이고요. 칩을 바꿨더니, 뭐, 인식을 하는 과정이 있나 봐요. 한참, 지 혼자 움직이네요.
이제 멈춘 것 같으니까 눌러볼게요. 인쇄, 클릭. 자, 바로 아까 그 메시지는 사라졌어요. 노란색 1% 남았다는 거는 바로 사라졌고, 메시지 없이 바로 출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레이저를 쓰는 이유가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뭐 택배 같은 거 보내고 할때 비를 맞아도 번지질 않아서 그래서 사용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엄청 깔끔하게 나왔죠? 아까 뽑았던 거 어딨죠? 아까 처음에 뽑았던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깨끗해요, 밑에 게. 아마 정품 칩에서는 이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횟수가 거의 다 되니까 많이 부족한 것처럼 해서 토너를 적게 출력시키는 것 같고요. 무한 칩으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진하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너가 부족한 게 아닌 거죠. 그쵸?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싸게 토너를 다시 구매하시는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는 거 보여드려 봤어요. 별거 없죠? 저처럼 인두가, 가스 인두 같은 거 없으시면요, 아까 그 부분 칼로 계속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면 잘 떨어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손 조심하시고요. 요지 정품 칩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쵸? 무한 칩이랑은 모양이, 색깔이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무한 칩은 이렇게 초록색 PCB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파란색이고. 네. 다 됐습니다. 끝!